다른 병원에서 체질 진단 받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치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저도 가슴이 철렁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장편안외과에서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편안외과에 내원해 주신 여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편안외과가 수원에 이제 인사드린 게 몇 년 안 됐는데 아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치료가 사실은 장편안외과가 유난히 치료하고 항문농량으로 내원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술 성적이 좋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략근이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변실금 얘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죠. 뭐 치료를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막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재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관략근을 다친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막 이제 더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장편안외과를 만나게 되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그래서 저희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수원 경기남부에서도 치료 진단받고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치료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변이 새는, 관략근이 약해지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절대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은 하지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특히나 치료에서는 재발과 더불어 변실금이라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의사로서 이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시통법이었어요. 치료 수술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치료 수술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이전에 제가 대장항문 전문병원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많은 대장항문 외과의사 선생님들의 수술법에 대해서 이제 교류를 통해서 들었을 때 좀 과격하게 수술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소심해서 그런지 최대한 관략근을 좀 적게 다치는 시통법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통법을 일부러 받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도 좀 많으세요. 네, 뭐 정말 뭐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뭐 울산에서도 오시고 주문진에서도 오시고 뭐 강릉 완도, 뭐 광주, 안동, 뭐 문경 이런 데서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전에 뭐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했더니 또 동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 저하고 절친? 저희 멘토님이신데 채널하고 해서 방송에 너무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맨날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도 된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체질 진단 받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치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저도 가슴이 철렁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항문 초음파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항문 초음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처럼 맨날 의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항문 질환을 감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항문 초음파만큼 좋은 검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비급여 검사였기 때문에 되게 비쌌지만 몇 년 전부터 급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고객분들의 부담은 만 원, 이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항문 질환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항문 초음파 검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연세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치료를 진단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처럼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에비던스, 그 증명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말로 이 체질만 있는 건지 아니면 숨어있는 치료가 있는 건지 숨어있는 농량이 있는 건지를 반드시 감별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진료가 정말 의사한테는 필요하고 의사한테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지는 없어야 되고
감별 진단하는데 정말 저도 초음파를 하기 전에 진찰만 하고 직장 경험 검사했을 때 아 이분은 체질이야 뭐 다른 데서 체질이라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감별 진단을 위해서 항문 초음파를 해보면 정말 숨어있는 치료가 발견될 때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서전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다른 외과쌤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한 달에 몇 분씩 계신다고 얘기하거든요. 항문 초음파 검사를 장비를 안 갖고 계신 분 병원도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항문 초음파가 급여가 돼서 한참 막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초음파 검사를 장비를 많이 구비한 게 채 한 4, 5년밖에 안 되거든요. 한 4, 5년 전에 전국적으로 항문 초음파 검사가 그 이제 이슈화 되고 급여화가 들어오면서 엄청 장비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때 막 외국에서도 엄청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안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저희 장편은 외과는 초음파 검사가 3대가 있는데 의사가 3명이라서 3대 그러다가 준비가 됐는데 지금 이제 두 분 진료하시지만 한 분은 네 개원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장비 투자에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실마다 초음파가 검사가 있고 항문 질환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초음파가 항문 초음파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단순 치료라고 오셨는데 또 초음파를 해보면 항문 초음파 해보면 복잡 치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제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항문 초음파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군데만 있었는데 초음파 해보면 두 군데더라 세 군데더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요. 대장내시경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한 6개월 전에 대장내시경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 수술하기 전에 내시경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원인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추천을 드렸는데 6개월 전에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치료 수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완치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치료 수술 다 완치되면 항상 내시경 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있더라는 거죠. 염증성 장질환이. 네. 물론 다행히 염증성 장질환은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암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만약에 방치했으면 또 재발했을 치료가 재발했을 거고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가 돼서 합병증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권유를 항상 드리는데 수술 전에는 항문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고 수술 끝나면 대장내시경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정편외과가 이제 세 가지 모토로 저희가 항상 정확하게 진료하고 정직하게 진료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두 번째 정직이라는 이 핵심 가치에서 너무 과하게 검사하지 않고 무조건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대장내시경은 필요할 때는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하고 기억 남는 분은 정말 많은데요. 사실 치료 얘기만 해도 막 체감권을 쓸 정도로 많은데 코로나하고 연관돼서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치료하고 동반되는 항문 농양이라는 질환은 꼭 감기 몸살처럼 오거든요. 처음에는 항문이 안 아파요. 항문이 안 불편해요. 그냥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한개 들고 뭐 이렇게 몸이 좀 감기 몸살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과하고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고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엄청 항문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격리 기간 끝나자마자 오셨는데 고름이 정말 엄청 그 코로나 초창기에는 비대면 진료도 안 됐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항문 농양 치료인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도 좀 기억에 납니다. 치료는 너무 사연이 많죠.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정말 치료 진단 받고 인터넷 포토사이트 검색을 하면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얘기하시고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막 심지어 뭐 치료 암도 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진짜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언제든지 장편외과 오시면 정성을 다해서 네, 또 답변드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